27세 이전에 결혼한 부부의 노력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. 정법 강의 8034강에서 이상적인 결혼은 빨라도 27세가 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하며, 26살에 결정을 하면 20%, 24살에 결정을 하면 70% 모자란 결정이 되어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. 그러나 주변에는 27세 이전에 결혼을 결정한 경우들이 많은데요. 27세 이전에 일찍 결혼을 했어도 결혼 후에 함께 더욱 갖추어 가고자 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스승님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.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본문을 했을 때, 27세 이상이 결혼해야 되고, 요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, 자연의 법칙에 우리한테 시간을 얼마나 주었으니까, 언제 무엇을 하고, 언제 무엇을 하고, 제일 좋은 시간을 가르쳐 준 거예요. 가르쳐 준 거지, 사람마다에 조금씩 다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. 왜? 사람마다에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들이 다 틀리거든. 환경이 비례해가지고 이 사람은 20살에 결혼을 해도 돼요. 환경에 비례해서 조건들이 잘 맞아진다면 그때는 그러면 결혼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. 그 안을 잘 만져야 되는 거죠. 기둥을 딱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. 이거는 기둥이라고 알고, 그럼 완충력은 어디까지 우리가 갈 것인가? 기둥 안에는 완충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 지금은 결혼 시기가 23살은 되면은 결혼 시기가 됩니다. 근데 23살에 결혼하는 사람은 어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가? 이런 걸 풀어봐야 되는 거죠. 우리가 미모가 뛰어나다든지, 이러면 탐내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. 탐내고 오는 사람이 많은데, 내가 환경이, 우리 집안의 환경으로부터 내 환경이, 나 충분히 경제적으로 내한테 이렇게 대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, 이럴 때는 결혼을 하기보다는 내 공부를 계속 해 가야 되죠. 사람을 멀리 해라는 것이 아니고, 알고 친구는 되되 지금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. 그리고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얘기. 근데 이게 지금 결혼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? 공부는 더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. 그런데 누가 탐을 내. 탐내고 오는 사람이 경제가 너무 좋아. 그래서 내 뒷바라지를 다 해줄 수 있어. 그러면 이때는 어떤 생각으로 결혼을 하냐? 내가 만일에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5대까지 나는 배우고 싶다. 우리가 그렇게 결혼을 내가 좋아서 오는 사람한테는 우리 결혼해서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설계를 하죠. 할때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배우고 싶은데 집에 딱 들어앉을 수는 없는 상태라는 거지. 나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럼 이 합의를 봅니다. 그러면 27살까지는 1차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그때 또 다시 우리가 합의하면 어떻겠나. 왜? 미래는 내가 모르잖아. 그때 가서 어떤 환경일지. 공부를 해봐야 알지. 다 됐는지. 조금 더 질량 있는 걸 내가 배우고 싶어질지.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질량이 컸기 때문에 더한 걸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의를 볼 때, 27살 때까지는, 그렇게 이제 셋이니까 5년 동안은 내가,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죠. 나는 공부해야 될 시기지, 결혼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, 내가 공부를 할수 있도록, 나를 후리로 이렇게, 시간을 주고,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줄 수 있나? 이게 내 가정에서는 그렇게 모날판인 거예요.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이게 뭐 알라바이트 하며 공부한 그거는 미모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. 왜? 너를 뒷바라지할 사람이 많이 와. 미모가 있는 사람은
어릴 때부터 와줬어. 이제 거기에서 잘 선택을 해서 우리가 뜻이 맞다면 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는 거죠. 어머, 이게 이제 지금은 반 이제 그 청약 결혼이 돼요. 그렇게 해서 내가 27살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합의를 해서 내가 그때는 공부를 이만큼만 하고 집에 내가 들어앉을지 내가 무엇을 할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다면 우리가 같이 결혼해서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.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 건 다 잡혀야 돼요. 그 대학을 나오는 거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걸 이념을 세워 나오는 거거든요. 1차 이념이 거기서 잡히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성장을 해서 한 30대에 딱 들어가니까 2차 이념을 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럼 30대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념이 서야 되죠. 이념이 서면 어떻게 되냐? 흔들리지 않죠. 이걸 부르기라고 이야기합니다. 부르은 너가 흔들리지 않는다. 무엇으로부터 어떤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. 여기 부르기예요. 어떤 논리가 내한테 들어오는 건 바람이 온 거죠. 여기 흔들리면 너는 이게 중심이 덜 잡혔다는 소리예요. 이념이 없다. 약하다.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27세 안에는 우리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. 어떠한 환경이 돼도 공부하는 데 중심으로 가야지 잘 먹고 살고 돈 벌고 미래에 뭐 내가 뭐 달나라를 갔다 올 거니 그런 생각하면 안 돼. 공부를 모질에는 우리는 지금 이게 유년기, 소년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이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희는 100년 안팎을 살아야 되니까 공부식이라는 게 있고 공부를 다 했으면 정리할 시간이 있고 정리를 다 했으면 그때는 지천명이 돼서 어른으로서 이 나라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. 이게 홍익 인간들이에요.